조금씩 하루 만에 모아지는 걸 보니까 그 프랑스의 저력은 역시 문화에 대한 국민의 사랑에서부터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뭐 BTS 어제 또 하나 빼놓고 이제 다섯 번 했다고 해서 기자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네, BTS. 생각했는데 많이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하다 보니까 11년 만에 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관광, 미디어, 문화계 모두 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들 관광부가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흔히 문화하는 것도 경제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방금 대표님 BTS를 얘기했지만 이미 문화는 한국을 포함해서 문화는 상황이 되어 있고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체육산업 모두 다가 우리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재 화재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준비하고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화재 청장님도 다시 얘기를 했고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정기를 감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해오지만 또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점검하는 일들, 준비하는 일들은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리스트 말씀 주셨는데 참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 그것이 제도적으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것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런 것도 사실 예술은 가능하면 지원한테 간섭지 않는 것이니까 잘 그 일을 통해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문화 콘텐츠, 일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우려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 방송사의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서도 드리기도 했지만 저희 당에서는 여러 번 비평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 콘텐츠가 어떤 국가가 사실상 알게 모르게 주도하는 어떤 정권이 주도하는 그런 콘텐츠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일 예로 지금 뭐 방송사의 특정한 예고된 드라마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인천에서 있었던 북토부 주간의 행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인천의 역사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그 뮤지컬 비슷한 극으로 이렇게 짧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저 행사장에서 뭐 광복도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 일제 침략기 뭐 이렇게 역사 순으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 인천 수복이 나오려면 6.25 남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막에 6.25 남침은 없고 갑자기 인천 수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금기어가 되어 있나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거는 그래서 이게 이 저 그 영상과 그게 이 흐름상 6.25 전쟁 발발에 대한 자막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걸 그렸더라고요. 항상 좀 이게 어떤 정권 눈치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참작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우리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아 이렇게 정말 참작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것이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예술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네, 뭐 방송사들이 사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는 뭐 콘텐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네.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진영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보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한국에 의해서 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정말 세계로 뻗어나갔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유념해서 저희가 문화예술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